요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당장 농사지을 인력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6차 산업에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귀농 귀촌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융복합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농업 부가가치를 모두 섞어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통해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 여건상 6차 산업과 관련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마케팅과 제품 가공, 홍보, 정보화, 농촌 체험 관광 상품 개발, 품질 관리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귀농 귀촌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긴 하지만 농촌의 일자리는 한 사람당 0.66개로 0.44개의 도시보다 나아 도시 실업률을 완충시킬 여력도 충분합니다. 이런 농업의 6차 산업화 이런 쪽 부분에 적절히 전문 인력으로 보충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농업 농촌 부분에서의 어떤 도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의 6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